안녕하세요. 이거는 날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기도하기는 만약에 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못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수업하기 안 했어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하기 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웃는 거고 안한 거는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놀기는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친구 하루에 한 번씩 놀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한 친구랑 한 번씩 놀기 한번 했으면 여기 하트를 색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것도 유희가 만든 거예요, 직접? 네. 이렇게 해서 유희는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완전 무에서 유희가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를 창조하는 걸 잘해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재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만들기를 하면서 노는데, 먼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얘네 돌이 이렇게, 이 공을 이렇게 빼가지고, 네. 원래 서이소이랑 같이 하는 건데, 여기는 서이고 여기는 소이고 여기는 난 전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얘가 소이라면 저는 여기다 이렇게 바로 꼬리를 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하고 노는 거예요, 아, 이거는. 축구하고 노는 걸 유희가 직접 이 축구장을 만든 거죠, 그쵸? 이거는 쿠킹 호일을 접어서 만든 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었는데, 이렇게 뚜껑도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다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포인트예요, 그 그쵸? 네.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빠이빠이 해요. 일단 1점 빠이빠이.